자, 그래서 민성이 DA15네, 아, CA15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거 그 뭐냐? 이거 그 명령하는 말, 그렇죠. 뭐뭐 부탁하는 말. 하라고 부탁하고 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Sit down. Okay, 다운 한번 써볼까요? DOWN. Okay, sit down의 뜻이 뭐다? 앉아라. 앉아라 라는 뜻인데, 자, 단어의 뜻 살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Sit의 뜻은? 앉다. 앉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앉다 아니고 다른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가 뭡니까? 하다시지. 하다시 발음이 오케이. 다운의 뜻은? 아래. 아래로. 아래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랬더니 아래로.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어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모아?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네, 중에서 아래로는 언제 아래로, 어디 아래로, 누구 아래로, 무엇 아래로, 어떤 아래로, 어떻게 아래로, 왜 아래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랬더니 아래로 아래로 물고기 어떤 물고기 아래로 물고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까? 아래쪽으로 가세요. 아래로 가세요. 아래에다 두세요. 뭐? 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선생님 눈치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것은 무엇이니? 아래로야. 무엇인데? 도대체 아래로란 뜻을 갖고 있는데 뭐 어떻게 무엇이란 질문이 됩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니? 책상이다. 무엇이니? 물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니? 공기다. 무엇이니? 귀신이다. 아래로란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싫어야 되는데 아래로가 뭔가의 이름입니까? 아래로는 방향이나 위치를 얘기하는 말 아닙니까? 어? 아래로 가세요. 저기 저 서점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가보세요. 아래로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친구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sit down의 원래 영어대로의 뜻은 앉다, 아래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아래쪽으로 앉다. 근데 앉으려고 그러면 위쪽으로 앉아요, 아래쪽으로 앉아요? 당연히 몸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몸의 방향이. 아래로 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앉으라는 표현 sit down은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앉으세요 아래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린 굳이 아래쪽으로 앉으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앉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고 Sit down. sit down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영어로 뭐예요? You. 상대방에게 뭔가를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무슨 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네가 15에서 배운 건 명령문을 배웠습니다. 뭐뭐 하세요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뭐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요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겠죠. 그래서 앉으라고 시키는 표현은 뭐다? Sit down. Sit down 이라고 시켰죠. Sit down. 시켰더니 대답이 I will. I will. 자, 그래서 단어할 때 will의 뜻을 살펴봤을 텐데 will의 뜻이 뭡니까? 무엇무엇할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이다. 것이다. 자, 오늘 새로운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다 시가 어떤 건지 쭉 설명했고요. 이름 시가 어떤 건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소개할 시는 양념시입니다. 자, 양념시는 원래 명칭은 조동사라고 해요. 자,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는 뜻인데 동사는 하다시를 보고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양념시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도와줄 조자입니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조금씩 도와주어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약간 바꿔주는 녀석을 보고 양념시라고 하고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이럴 때도 능력의 양념도 있고요. 능력의 양념은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can. 얘도 양념시인데요. 양념 중에서도 양념도 소금도 양념의 종류가 소금, 후추, 설탕 이렇게 다양한 양념이 있듯이 양념시의 종류도 이와 같이 능력의 양념이 있는데 그래서 can이고요. will도 양념시인데 양념 중에서 얘는 뭐의 양념이라고 하느냐 하면 얘를 보고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양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을 표현할 때 양념시 will을 씁니다. 자, 근데 저기 I will 뒤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I will sit down. 그렇죠. I will sit down. Sit down.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양념을 뿌릴 때, 양념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됩니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앉다가 sit이죠. 그렇죠? 자, 모든 하다시 속에는 선생님이 전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뭔가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하다시 또 속에는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그랬습니까? 두가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두 말고 똑같은 뜻을 가졌는데 모습만 조금 다른 does가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거나 또는 be 동사 같은 경우에는 am, is, are 말고 be의 형태를 보고 뭐라고 한다? 원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I will 뒤에 sit down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얘가 양념시니까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 다시 말해서 do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더즈가 숨어있는 형태예요. 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오케이. C 속에 더즈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이냐? 이렇게 보이고요. sit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S가 밖으로 삐져나왔는 모양이네요. 언제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표현. 너의 책을 펼치세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자, open your book의 뜻이 뭐다? 펼쳐라. 너의 책을 펼쳐라. 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Open의 뜻은 열다. 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단어에 나올 텐데. 응? 열린? 오픈은 무슨 뜻으로 쓰일 경우도 있고 열다
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열린 열린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열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문? 열린 문. 자 그러면 지금은 Open Your Book 할 때는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1번 뜻. 왜 그래야 돼요? 그럼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은 뭐뭐 하세요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다음 Your의 뜻은? 너의. 너의 라는 소유를 표현하는 거. You와 관계는 있지만 You와 뜻이 똑같진 않습니다. You의 뜻은 너. 너는 또는 너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Your는 너의. 너는 책이야? 너의 책이야? 너의 책이. 그렇죠. 그래서 you가 오면 안 되고 you를 와야 되겠죠. book의 뜻은? 책. 책이고요.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our boo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의 책.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의 책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시? 어떤 그랬더니 어떤을 펼칠까요? 그랬더니 너의 책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네. 어떤 펼쳐라. 너 어떤 좀 펼쳐줘. 어? 야, 좀 펼쳐봐. 펼쳐. 어? 그러면 이제 뭐야 민성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어떤 펼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어떤 펼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어. 야, 좀 펼쳐봐. 좀 펼쳐봐. 어? 좀 펼쳐보라니까? 펼쳐봐, 빨리. 물어봐, 그러면. 내가 뭐,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물어봐. 왜 펼치면 될까요? 이게 무슨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냐, 너의 책이. 무엇이구나, 씨. 이름시라며. 어? 너의 책이 이름시라며. 응.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어? 펼쳐라. 무엇을 펼쳐라? 너의 책. 무엇이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 이게 도대체 어떤 펼칠까요? 이릅니까? 무엇을 펼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무엇을 펼칩니까? 됐습니까? 응. 네. 그래서 너의 책을 펼치라는 표현은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했더니 뭐라 그래요? Okay. 뭐 okay는 이렇게 쓰는데 okay 위에 생략된 말은 알겠어요. 저는 저의 책을 펼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책을 펼칠 것이 저는 펼칠 것입니다. 저의 책을 그래서 누가 내가 펼칠 것이다. Open. I like. 오픈의 뜻이 펼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I will. Will. I will book? I will open. My book. 그렇죠. 자 여기 누가 다가 있네요. 선생님이 이거 그리는 건 항상 어디다 그래요? 누가다. 누가 내가 누가. 다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맞죠. 다.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더라?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그 중에 뭐죠? 비동사 양념시 비동사하고 양념시하고 하나씩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 뭐뭐? 비동사 또 하다시 하다시라서 두가 숨어있는 경우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더즈가 숨어있는 그 다음 양념시 양념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I will open이 누가 던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first. 윌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윌의 뜻은 뭐고? 무엇 할 것이다.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무슨 시예요? 양념시 위의 뜻이 뭐고 먹으면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뭐다? 양념시다. 그 중에서 종류는 소금이다 설탕이다 뭐다? 미래다. 미래다. 능력의 양념은 뭐다? can. 미래의 양념은? will. 그러면 I will open my book 에서 여기가 누가다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치니까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열다. 열다 오픈이.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오픈. 뭐뭐 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자, 오픈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오픈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프닝 이렇게 opened 아이고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opens 이렇게 모습이 원래 모습인 open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습이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양념지 뒤에 넣으려면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모르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Put down 한번 써볼까요? P-U-T-T-U-W-N. Put down your bag. 가방을 내려놔. 자, 단어에 분명히 put down이 나오죠? 그쵸, put down의 뜻이 뭐래요? 내려놓다. 내려놓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영어스럽게 뜻을 다시 보면, put하고 down은 각자 뜻이 있습니다. put의 뜻은? put은, put의 뜻도 나오죠, 단어에?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다? 이거 비동사야? 이런 뜻을 갖고 있게? 이다,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비동사인데 푸시 비동사인가요?
일어서 주세요.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한번 써볼까요? S-T-A-N-D. Stand up. up은 우리 학원 이름이기도 하죠, UP. 오케이, 그래서 stand의 뜻은? 일어서다. 일어서다. up의 뜻은? 위로. 위로. 서는 건 아래로 서겠어요? 위로 서겠어요? 위로 서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위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아래. 영어로 알 텐데. down. 이거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서점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저기 아래로 가세요. 방향이나 위치를 얘기하는 말 아닙니까? 혹시 이 말 똑같은 말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가세요.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가세요. 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지금 뭐 영어 설명합니까? 한글로 다 써놓고 한글로 묻고 있는데 어? 위로 아래로 가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이란 지금 어떤 사람이니 어, 친절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피곤한 사람이다 슬픈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다 화난 사람이다 행복한 슬픈 배고픈 행복한 피곤한 슬픈 이게 어떤 시죠? 위로 아래로 가 도대체 무슨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로요? 위로요? 어디로요? 아래로요? 자, 그래서 스탠드업 영어스럽게 하면 서라, 위로 이 말은 굳이 우리말에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는 거야 당연히 아래쪽으로 서진 않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스탠드의 뜻이 서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래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이다? 오케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 한번 써볼까요? C-L-O-S-E. Door 한번 써볼까요? D-O-R. Please 한번 써볼까요? P-L. 오케이 잘했어요. Close the door. 그래서 close의 뜻은 닫다. 오케이 얘도 분명히 뜻이 하나만 나와있진 않았죠. 닫다라는 뜻도 있고 닫은 그래요? 지금은 여기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어요? 첫 번째 닫다. 오케이 왜 그래요? 문 닫으라고 시키는 명령문이니까 무슨 시로 시작해야 된다? 하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케이. 얘는 그래서 닫다란 뜻일 때는 하다시. 가까운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어떤 시고요? 가까이라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떤 시? 응? 어떤?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봤어요. 시 안 물어봤고요. 어떤. 언제 가까이, 어디에 가까이, 누구 가까이, 무엇 가까이, 어떤 가까이, 어찌 가까이, 왜 가까이. 와 어울려요? 어떤
가까이 두어라. 너의 휴대전화는 가까이 갖다 놔라. 가까이. 어디 갖다 놓으라고? 가까이 갖다 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폰을 어디다 두라고? 어디에 두라고? 어디에 두라고? 어디에 두라고? 어디에 두라고요? 가까이 두라고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있니? 야, 공원 어디에 있어? 초롱공원 어디에 있어? 초롱공원 어디 있어? 초롱공원? 어, 초롱공원. 몰라? 세븐일레븐 어디 있어? 초롱공원? 어. 바로 밑에 있는데. 아, 밑에 있어요? 몰랐어? 네, 몰랐는데. 되게 가까이에 있지? 그치? 되게 가까이 있지, 그치? 네. 어디 있다고? 가까이. 국어입니다, 국어. 영어 아니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please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please의 뜻은 뭐 보통 뭐 제발이라고 하는데 제발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고요. 명령문에 뭐가 들어있으면? 네? 명령문에 뭐가 들어있으면? please가 들어있으면 어떤 느낌의 명령의 느낌이 든다? 부탁한. 어떤 느낌의 명령문이 된다? 공손한 명령문. 공손한, 됐습니까? 공손한 느낌의 명령문을 하고 싶으면 please를 끝이나 또는 제일 앞에 please close the door 또는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하면 공손한 느낌의 명령문이 됩니다. please를 쓰는 이유를 가르쳐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부탁했더니 I will 뒤에 생략된말 I close the close the door. 그래서 뭐라고 부탁했더니 close the 공손하게 Please 했더니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I will close the door 해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will close 누가? 내가 다 will clos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무슨 뜻을 가진 말이 무슨 모습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원래 모습으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찾다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양념식 뒤에 와야만 합니다. 원래 모습이란 하다시라면 do가 들어있는 모습 be동사라면 am 말고 is 말고 are 말고 뭐 be가 원래 모습이라고요. 자, 지금 틀린 것들 많습니다. 다시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됐습니까?